이번 시간에는 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 터미널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버전 우분투를 설치를 했을 때, 데스크탑 버전 리눅스를 설치를 했을 때 보통 GUI라는 모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GUI 모드에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CLI 모드를 쓸수 있는 것들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CLI는 뭐죠? CLI는 커맨드 아 C 어, Command GUI Line 인터페이스죠. 예. 그래서 GUI 같은 경우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요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macOS 비슷하게 생긴 요 화면이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런 그래픽들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를 제어하는 수단 또는 체계 이런 것들을 GUI라고 하고 지금 재훈님이 말씀하신 그 레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CLI 그거는 이 되게 복잡한 그 시커먼 화면에서 명령 토닥토닥 입력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CLI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엑스윈도우, 그 지금 이 윈도우를 엑스윈도우라고 그러는데요. 예. 엑스윈도우에서 제가 두 가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나는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CLI 모드 시커먼 화면 그걸 나가는 방법하고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엑스윈도우 자체에서 터미널을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GUI 모드가 뜬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하고 알트 키하고 같이 누른 상태에서 F1을 누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이게 CLI 모드고요. 그러니까 X 윈도우, 그러니까 GUI 모드를 쓰고 있다가 그래서 Ctrl Alt 하고 F1을 누르면 GUI가 뭐 꺼지는 건 아닌데 잠깐 사라지고 Command CLI 모드로 바뀐 거죠. 명령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인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TTY라는 게 있는데, TTY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가상 콘솔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상 콘솔이 있는데, 가상 콘솔 그 할당되어 있는 거는 Ctrl Alt F1은 1번이고요. 예. Ctrl Alt F2는 2번입니다. 그리고 Ctrl Alt F3은 3번이고요. Ctrl Alt F4는 4번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Ctrl Alt F5는 5번이고요. 예. 이 상태에서 다시 그러면 GUI 모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은 Ctrl Alt F7을 누르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하면 GUI로 들어가는 거고, 요 각각의 Ctrl F1, F2, F3 이런 것들은 각각의 이 터미널 모드들을 이렇게 전환하는 건데 F1으로 돌아가면 그 전에 있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쪽에 멀티태스킹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 진행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나갔을 때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예. 아니시면은 그냥 GUI에서 바로 터미널 실행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여기서 대시홈을 클릭을 하시고요. 예. 이런 명령어에서 여기 그 연필하고 자하고 나와 있는 걸 클릭을 하시면은 전체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지금 X텀이나 U텀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거 쓰셔도 되고요. 이 모드를 클릭하시고 깔림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하단에 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많네요. 예, 터미널. 터미널에 너무 클릭을 하시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실행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시고요. 예. 근데 터미널은 좀 자주 쓰는데 요거를 좀 쉽게 쉽게 너무 깊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쉽게 그 위에 대시홈 눌러서 하시는 방법도 있으신데요. 예. 지금 보시면은 요 화면,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작업 필수 줄에 터미널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런처의 두기라고 있습니다. 런처의 두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클릭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터미널을 종료하면 EXIT를 입력하면 터미널에 터미널이 종료가 나가는데, 되는 거죠. 나가신다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계속 터미널이 남아 유지가 있습니다. 되고 있군요. 그럼 그거 클릭하면 바로 터미널이 실행이 되는군요. 바로 터미널이 실행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GUI에서 터미널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일부 명령어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제가 있는 그 디렉토리 내에서 파일 목록을 보시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윈도우즈 같은 경우는 명령어 프롬프트에서 뭐 dir 이렇게 하셨는데요. 리눅스에서는 ls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합니다. ls를 입력을 하면은 현재 나와 있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접근 가능한 그 목록이 나오는 거고요. 현재 내가 그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의 파일과 디렉토리들을 보여주는 명령이 ls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명령인 거죠. ls하고 한칸 뜨시고
마이너스로 지금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예. 옵션을 줘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AL 많이 쓰는데요. 예. AL의 의미는 마이너스 A는 all이라는 의미고요. 예. 리스트 형태. 그러니까 L이라는 거 리스트 형태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로로 나와 있잖아요. 예, 요거는 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예. 열거된 거죠? 예, 열거인데 예. AL을 입력해서 리스트 형태로 보면 세로 형태로 나옵니다. 예,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안 보이는 놈들도 앞에 점 붙어 있는 놈들은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해주는데요. 예. 그 놈들도 다 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예, 여기 보시면 공개 다운로드 문서 같은 파일, 디렉토리들 파일만 보였는데 예. 여기 보면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A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예. 이 점으로 표시된 숨겨져 있는 파일들도 보이는 거고 예. L이라는 걸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 그 가로로 열거되어 있던 것들이 세로로 예, 리스트업 되는 것이 이제 그거네요. 예. 그럼 요거를 저 AL이라는 걸 따로따로 한번 써볼까요? ls-a를 하게 되면 예. 먼저 A를 하면은 예. 이런 식으로 열거되는 형태로 해서 가로로 보이는데 그 중에 예. 숨겨진 파일까지 같이 보이네요. 예, 같이 보이는 거고요. L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L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이 가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로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옵션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쓴 거잖아요. 예. 옵션은 보통 명령 뒤에 한 칸 예. 띄우고 예. 그리고 빼기. 예.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뭐 A나 L이나 이런 문자들을 조합해서 옵션들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일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빼기 빼기 두 번 입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이게 마이너스 하나 붙어있을 때랑 두 개 붙어있을 때랑 옵션 명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런 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헬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깁니다. 화면을 크게 할까요? 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 길게 해도 이 내용 자체가 워낙 길어서 예, 스크롤 하셔야 예, 스크롤을 하셔서 나오셔야 되는데 예, 지금 앞에 보시는 건 아까 마이너스 A라고 입력했던 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all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L은 이거는 이거 자체가 long 명령은 없네요. 예. 그럼 지금 예. 레인이 말씀해 주신 거는 자 여기 요 ls 예. 띄우고 대시 대시 help라고 하면 예. 그 명령에 대한 도움말이 출력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저거는 ls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명령이 다 help를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의 명령들이 다 help를 가지고 있고요. 예. 네, help로 부족한 경우가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실 때는 예. help로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는데요.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좀 자세히 보시고 싶은 경우에는 예. 아주 자세한 사용 설명을 네. 원할 때는 예. man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앞에 man이라고 하고 저 매뉴얼의 약자겠네요. 예. 띄우고 ls라고 하면 ls라는 명령에 대한 예. 아주 상세 한 매뉴얼을 볼 수가 있다는 거군요. 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ls라는 명령이 사용자 명령이고 예. 이걸 하는 역할이 디렉토리 리스트에 그러니까 디렉토리 컨텐츠에 대해서 리스트로 보여주는 거다. 예. 그리고 사용법은 ls하고 옵션하고 뒤에 파일명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화면을 딱 그 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되고요. 예. 요 밑에 좀 적혀 있나요? 예. H 뭐 예. Q를 누르면 나간다. 예. 뭐 이런 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키보드에 보시면 페이지 다운을 누르셔도 이렇게 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업을 누르셔 가지고 올라갈 수 있고요. 화살표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예. Q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고요. 예, 나가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거요. 예. ls하고 help 했을 때 그 help를 보는 방법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시 help.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위쪽으로 올라가 보면 예. 자, 이 중에서 사용법이 아주 중요한데 예. ls라고 일단 쓴다고 되어 있는 거고 예. 띄우고 예. 대괄호가 되어 있는 건 예. 생략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ls 뒤에 나오는 뒤에는 그 먼저 옵션이 나오는데 이 예. 옵션이 요 밑에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마이너스 a를 쓰게 되면 예. 여기에 해당되는 예. 기능을 쓰는 거고 예. 마이너스 대문자 a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예. 해당되는 걸 쓰는 거다 라는 예. 뜻이고 그리고 이렇게 옵션을 쭉 열거한 다음에 띄운 다음에 파일을
입력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파일을 입력해주면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 파일에 대해서만 자세한 정보를 예. 볼 수 있는 거군요. 만약에 지금 ls를 하셨을 때 예. 지금 여기 examples.desktop에 대해서 예. 이렇게 열고를 하시면은요 입력을 하시면은 그 파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없으면은 없다고 나오고요. 예. 네,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옵션을 주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그런 설명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그 예. 우리가 ls라는 명령을 썼는데 예. ls뿐만 아니라 이 리눅스에는 수많은 형태의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이 예. 다 형식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사용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으면 ls 예. 명령 입력하고 뒤에다가 help 예. 다시 help 이렇게 입력하면 예. 도움말을 볼 수 있다 이런 예.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help를 입력하셔도 되고요. 예. 그 짧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h 다시 h를 입력을 하셔도 예.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예. 그 다시 하고서 예. 짧게 있는 거는 이제 별명이라고 하죠. 예. 짧게 쓰는 거고 예. 다시 한 다음에 길게 쓰는 거는 이건 이제 원래 그 네임이고요.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기술하고자 할 때 이렇게 예. 구체적인 이름을 쓰는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네. 지금 같은 경우 ls 명령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마이너스 help만 예. 있으신 경우가 왜냐하면 마이너스 h라는 게 예. 이미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얘가 그 l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help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터미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예. 터미널에서 명령을 실행하는 거 사실은 뭐 명령이라는 거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거기도 한데 예. 그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군요. 이번 시간에는 터미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슈퍼 유저에 대해서 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유저, 슈퍼 뭐 뭔가 힘이 센 사람인가 보죠? 예.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한 보통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기대가 예. 됩니다.